옆에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나서 컴퓨터에 옮겨 붙어갖고 일주일 전에 우리한테 두대 사갔는데 거기다 물을 뿌렸는데 한 대는 멀쩡해. 한 대는 조금 분해하고 있거든요. 파워하고 케이스는 버리고 메인보드하고 CPU하고 그래픽카드 요게 살아있는지. 당연히 얘들은 다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여기가 좀 그지? 이 말대로 좀 먹었네. 그리고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좀 밝은 데서 한번 보자. 그쪽 나사가 조금 심상치 않았거든요. 눌어붙었나 열기에? 아 근데 케이스가 저 정도로 불이 날것 같으면 열이 엄청나게 들어왔겠다. 이거는 좀 힘들겠다. 여기 쪽이잖아요. 케이스 불난 그렇지. 곳이. 케이스가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저 정도였으면은 여기도 그냥 이쪽인데. 거의 먹었다고 봐야 되겠네. 아, 보조 전원 핀 잠깐만, 어디 거고? 야, 이 정도 불에서 만약에 이 스틸 레전드가 살아남았다고 하면. 야, 정말 궁금한데. 야, 이거 안 뺐네. 이걸 빼야지. 아. 수은전지를 빼야지. 작은 도라이버 갖고 와서 이거 빼. 수은전지를 빼야지. 그리고 저기 선우야, 미안한데 이것도 떼자. 이 안에 물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요. 방열판도요? 응, 방열판 사이로 물 들어갔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퇴근 준비하자. 내가 이제 잠에서 생각을 해봤거든? 네. 보드가 만약에 정상 작동을 한다고 그래도 뜨는 건좀 그럴 것 같아.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제 바로 그냥 여기 2cm 옆에서 그냥 케이스가 탈 만큼 불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혹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야, 르누아르로 꽂아볼까? 그래픽카드 괜히 꽂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겁나는 게 보드가 만약에 나갔으면은 CPU나 이런 거 꽂았다. 그것까지 그렇게 나갈 수도. 그냥 우리 거 꽂아볼래요? 이게 뭐지, CPU가? 1600일 겁니다. 한글로 꽂아보자. 르누아르 한번 꽂아보자. 자. 그냥 안 꽂는 게 좋을까? 증거나 너도 일로 한번 와봐봐. 네.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거의 2cm 옆에서 홀라당 탄 만큼 타버렸거든? 그래서 얘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참 보드는 거의 죽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물 맞았지 않아요? 물도 뿌렸지. 오. 그래서 여기서 괜히 CPU 꽂았다. 우리 CPU까지 같이 죽을까? 근데 궁금하지 않나? 그러니까 궁금해서 한번 이제 미친 짓을 한번 해보는 건데 한번 해보자고. 에이, 퍼버벅 하면서 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다칠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 지금. 고무장갑 끼셔야 돼. 그러니까 장갑 끼고 해야지. 넌... 야, 니 왜 가? 일로 와. 좀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일로 와. 전기는 네가 꽂아줘야지. 아, 전기 꼽는 거 어려운 일이니까 네가 해줘야지. 저 라텍스 고무. 야, 사장이 없으면은 너도 없는 거야. 사장님이 최고 아끼는 거 알지? 이리 와봐. 최고 아끼는 거 알고 있지? 그렇죠. 니하고 내하고는 갈 때 같이 가는 거야. 일단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어, 우리 둘은 같이 가는 거야. 정리 못했습니다. 뭐 남기고 싶은 말 같은 거 있나? 엄마 없다 사람이. 농담하다가 현실이 된다. 전기 꽂고. 네, 왜 멀리 가세요? 아니, 나 뭐 멀리 간다 옆에 있지. 조금 더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 어이, 뭐예요? 불이 들어왔다. 어, 불이 들어왔대요? 네. 헐? 한번 해봐요. 어이, 돌아간대요? 헐, 돌아간다. 왜 돌아가? 뭐 화면 뜰 것 같지 않아? 네, 뜰 것 같아요. 지금 표시등 보니까 체크 중이네요. 체크하면. 어, 야, 어떻게 이거? 우리 어떻게 왜 전기가 구동이 돼? 이 구동이 되면은 괜히 고민이 되는데? 어이, 봐봐, 뜬다야. 아, 나 미치겠네. 야, 미치겠다, 이거. 이게 되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된다, 이거. 불을 막고 물을 때렸는데도 된다, 야. 이 정도면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응. 그래픽카드 하고 한번 줘봐봐. 네. CPU도 원래 걸로 바꿔서 한번 다 해보자. 아니, 뭐, 진짜 된다면은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여기서 터지면 레전드. 그러니까 아니, 굳이 되면은 뭐 이불로 바꿀 필요 없지. 물이 안 찼고 제대로 말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뭐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케이스만 해도 케이스와 파워만 바꿔도 이게 왜 되노? 이 당황스럽네. CPU하고 꽂아줘. 램도 다 꽂을까요? 응, CPU부터 해가. 이게 왜 되지? 어이. 그거 참 희한하다, 야. 잠깐만. 야, 요새 부품의 내구성이. 오우야. 키보드 마우스 다 꽂아보자. 어머나, 이거 될 것 같아요. 미치겠대, 요. 한번 꽂아보자. 한번 꽂아. 어디 니 자꾸 뒤로 가나? 일로 가까이 와. 점검을 하면서 가까이 대고 점검을 해야 될까, 아이가. 안전은 과하게도 좋대요. 오, 야, 이거. 작동이 되네. 그러게요. 잠깐만. 이, 혹시 그래픽카드가 먹었나? 키보드 불 들어왔나? 안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뭐야. 보드가 살아난 줄 알았더만 그래픽카드가 죽었나? CPU도 그대로 넣은 건가요? 어, CPU 원래 그런 거. 그러면 CPU가 죽었나? 보드는 살고? 네. 전부 다 해보는 거 없지. 램도 아, 빼주고. 다음 그래픽카드를 빼보자. 그래픽카드를 빼고. 우리 그래픽카드 있지? 네. 그거를 꽂아보자. 어, 그렇지. 그거 꽂으려고. 어이. 보드 살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잖아. 그래픽카드가 살아야지, CPU하고. CPU는 살아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아까 좀 여기 안 꽂은 거 아이가, 우리? 꽂았습니다. 어? 여기 안 꽂았지? 아, 근데 진짜. 여기 사장님이 저기 보셨잖아요. 이거 안 꽂았잖아. 이상하다 캤다.
되는 각인데 저는 중간에 난입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유 손 미안해요. 아닙니다. 손가락 그대로 남아 있나? 네. 제 손가락 강철로 되어 있어요. 이 지가 그럼 여러 번 했는데 왜 손가락 10개 그대로 있지? 저 지가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제가 하면 얘가 많이 하는데. 손은 손가락 몇 개고? 저 지금 3개 남았습니다. 자, 화원 깁니다. 오케이. 다들 와서 기도를 해라. 나무 아비타도 전태한다. 그건 내가 봐야 되는데. 아, 나 천지교. 우리 집에 불교신. 어? 잠깐 들어오나? 네. 오 하지마. 반응 와? 네. 반응만 오네요. 휴지 등이 계속 바뀌니까. 아, 체크 중입니다. 좀만 더 기다려보죠. 그러니까 르누아르에서 바뀌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램은? 오! 떴어 떴어. 아, 여보세요? 예, 아, 예, 컴퓨터인데요. 예, 예. 저희들이 지금 하루 동안 말리고 지금 예. 부팅을 해봤어요. 네네. 잘 돼요. 아, 그런가요? 잘 돼요, 잘 돼요. 저는 그래픽카드하고 CPU는 우리도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보드가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뒷면이 손상이 클 것 같아서. 보드 뒤쪽에 거의 1cm 부분에 그렇게 불이 붙어갖고 네. 철판이 녹은 거잖아.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보드가 살아있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그 상황이 블럭처럼 그 옆에 전선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쪽으로 그 케이스가 막아주고 있었던 거라. 케이스가 오히려 막아줬다, 그지? 네. 어, 보드가 파란 게 되게 신기하네. 네, 아주 천만다행이네. 뭐 다른 거 보험은 잘 처리가 되실 거잖아. 뭐 그건 이제 앞으로 해야죠. 그렇죠. 보드에 방열판하고 다 떼놨 상태로 물기를 나름 말린다고 빼놨거든요. 지금은 잘 작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루 정도 더 물기를 바짝 말려가지고 조립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애초에 사진에도 봤지만 나는 이 메인보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케이스예요. 저는 케이스. 전 둘 다. 난 둘 다. 어쨌든 운이 좋은 거긴 운이 좋은 건데 철판에 페인트가 다 녹아내린 만큼 불이 붙었는데 바짝 붙어있던 보드가 뒷판이 하나도 안 생겼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거죠. 일단 요거는 뭐 무작정 부품을 갈기보다는 통화를 한 것처럼 하루 정도만 더 히터에다 말려가지고 조립을 해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천만다행이다. 무작정 보드를 갈 건 아니고요. 뭐 조금 이상한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저희가 보드를 갈 건데 뭐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요. 아, 아주 이름대로 스틸 강철의 전설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운이 좋은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수리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불이 나는 그 상황은 잘 되게 안 됐고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그 방에서 어찌 보면 컴퓨터가 참 비싼 존재잖아. 이 비싼 컴퓨터 두 대가 멀쩡하게 하나도 손상 없이 그대로 복구가 됐다는 거는 사실 되게 불행 중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유쾌한 마음으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야 덕후야 뭐 열에 강한 캐릭터 이런 거 뭐라 그러냐? 네? 아, 불속성 캐릭터 그래 이 불속성 보드 이건 진짜 직원이 이야기했지만 요거 사실은 보드도 보드지만 DLX21이 제가 들면서 맨날 막 욕하거든요 무겁다고 근데 얘가 두꺼워서 버텨준 것 같기는 해 요새 거에 비해서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게 DLX21이 참 잘 나가긴 잘 나가는 놈이거든 그쵸 잘 나가요 사실은 요즘 케이스 중에서는 최고 잘 나가는 놈이기는 한데 이게 무거워갖고 투덜거리는데 앞으로 투덜거리면 안 되겠다 얘가 버텨낸 거네 아니 그래픽카드하고는 괜찮다 보드는 진짜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DLX 케이스가 두께가 있는 것도 좀 영향이 있었겠다 네 이게 한 2cm 정도 두께가 있잖아 두께도 있고 강판도 두껍고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쪽 역을 다 막아줬네 그리고 보드도 잘 막은 것 같고 자 한번 들어가보자 파온 잘 돌아가네 아주 다행스럽죠 그죠? 케이스 메인보드 울트라 그래픽카드 CPU까지 5600이었지? 네 쿨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나가도 20만원 40만원 70만원짜리 부품들인데 하나도 고장이 나지 않고 잘 된 거 그리고 파워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외형으로 보기에도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체를 한 거고요 USB 잘 작동해? 네 이거는 저희들이 내일 오전만 더 확인을 해보고 컴퓨터 주인한테 연락드려가지고 가지러 오시라고 기쁜 소식이 되겠죠? 손은 괜찮네요? 아니 화장을 입은데 3일 동안 감고 있었더니 좀 가라앉고 이만큼 남았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손 다쳤냐고 막 그러다더라. 네, 여기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이거? 네, 들 수 있어요. 눈을 한번 켜보세요. 안심하셔도 돼요. 잘 되고, 케이스 새 걸로 바꿔놨고. 여기 전에 것보다 더 좋은 걸로 바꿔놨습니다 아, 한껏 위로 바꿔놨고 뒤에가 조금 울었거든요 울었는데도 그래도 잘 돼요 USB도 다 잘 되고 아, 잘 뜨고 잘 작동하고 오케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인비는 받을게요 부품비는 하나 더 받을 건 없습니다 네, 뭐 내보다 네, 여기 마이크로닉스하고 여기 다크플렉스 거기도 다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든 이거 부품 하나라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다 살았어요. 다행이지.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를 보고 혹시 네. 컴퓨터 외적인 과실이잖아요. 컴퓨터 외적인 과실인데 이거를 보고 나도 해줘하고 우리 말고 요쪽 다크플래시나 이런 회사들 뭐 칼라풀 이런 데 가갖고 해줘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 영상을 보는 사람들 있어.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제가 우리 가장들을 쫄라가지고 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지. 사실은 이거는 제가 다 처리해야 되는, 해야 되는 부분인가. 요거는 혹시 영상을 보시고 허수아비 컴퓨터는 뭐 배터리 불 옮겨 붙인 것도 다 해주던데 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요걸로 끝.